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오늘은 K7 타이어 교환 작업인데요. 왜 타이어를 교환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헝거 새거 이렇게 제가 배열을 해놨어요. 자, 가까이 와 보면 여기 보시면 무늬가 이쪽은 거의 없죠. 그리고 이 신품은 보시면 무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마모 한계선 표시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래서 요 트레이드 홈 깊이가 이렇게 조금 있어요. 자, 신품은 이렇고, 고품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드 마크가 지금 다 없어졌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가운데 그 여기하고 일치하고 트레이드하고 깊이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신품 같은 경우는 더 깊이가 확실히 한 8mm 정도 되겠어요. 깊이는 이렇게. 요걸 보시고 타이어 교환 주기를 알면 됩니다. 요쪽 것도 고품이죠. 이게 거의 일자로 민자가 됐죠. 신품 보시면. 아, 이렇게 골이 깊죠. 이렇게 되겠어요. 옆에서 보시면, 없어요. 거의 민자죠. 이렇게 옆에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키로수로 따지면 대략 한 35,000km에서 40,000km 정도 타시면,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옆에를 보시면 또 알 수 있어요. 옆에를 보시면, 자, 가깝게 갑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금이 갑니다. 자글자글 금이 가는 게 보여요. 이럴 경우도 고속 주행했을 시는 타이어가 파스 날 확률이 많아요. 요런 상태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주분께 얘기하여서 타이어 두 개를 교체하기로 결정을 하고 타이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